자,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시간입니다. 네. 자, 헤드라인을 한번 줘보세요. 네. 자, 잘 나가던 해운도 추락, 운임 24주째 하락, 코로나 전 회기. 이게 이제 운임 지수라는 게 뭐 대표적인 게 BDI가 있죠. 네? 발틱 드라이라고. 그게 이제 이건 이제 건화물, 예를 들면 뭐 석탄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싣고 가는 건데, 사실 예전에는 BDI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, 사실은. 우리 선박 펀드라든지 뭐 예를 들면 선박 금융 같은 시파이낸싱 하는 사람들도 아, 이게 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면 아, BDI가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이런 거였거든. 사실 근데 BDI는 우리 조선업계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고, 물론 이제 우리 해운업계는 자기가 좋아하는 STX라든지 이런 데들 많이 하긴 해요. 네. 예, 그런데 예, 실제로 이 BDI보다는 더 중요한 게 컨테이너선 운임이거든요.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. SCFI. 예, 이게 네.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SCFI라는 건데, 저걸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최고점이었어요. 5,109. 그죠? 지금 12월 초에 얼마냐? 1,171. 주가 하락률로 따지면 거의 80% 빠진 거죠, 저게. 와. 그죠? 근데 저게 중간에 살짝 반등을 한번 했어요. 5월 달하고 6월 달을 보세요. 그 5월 달에 차트 띄워놨어요, 제가. 네. 네. 5월 달에 4,163이었잖아요. 근데 6월 달에 4,200, 7월 달에 4,000. 아, 그래서 저것도 여기, 좀 여기. 반등을 하는구나. 아, 그렇게 했는데 차트를 보세요. 그런데 쭉 빠져버린 거죠. 와. 그래서 저게 차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, 우리가 HMM이 저거에 관련된 주식, 세계 컨테이너 그렇죠, 선사 중에 네. 굉장히 큰 데잖아요. 저거 보시면 5만 천 원이었거든요. 네? 2021년 초에. 20배 간 거예요, 그러면? 예. 네. 근데 기억나세요, 여러분? 2020년 8월경에 그 우리 권 팀장이 그때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HMM 얘기를 하면서 네. 아, 주가가요? 뭐 그런 얘기를 했어. 그때가 6천 원이었어요. 그때 시동을 걸어가지고 만 원까지 뽑고 거기서부터 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팔고 막 그랬는데 그게 5만 원까지 간 거예요. 와, 저게 그래서 저게 10년 벌 거를 한 해에 다 벌어버렸대. 2020년에, 2021년에. 저거네. 그런데 저런 걸 사야 되나? HMM 그 최신 아, 그만 좀 해. HMM 최신 기사 검색하면. 예, 역대급 실적에도 HMM 희망퇴직 받는다. 희망퇴직? 희망퇴직 받는다. 아,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. 아니 이제 왜냐하면 운임지수가 다시 2020년 8월로 돌아가 버렸다니까. 네. 예,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뉴스를 왜 전해드리냐면, 이게 뭐 해운 경기라는 게 전형적인 사이클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으나 또 배의 어떤 수급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. 왜냐면 나 물동량이 100이에요. 그런데 배가 원래 100을 하려면 100척이 필요한데 배가 예를 들어 30척밖에 없다. 네. 아니, 그러면 뭐 사실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, 물동량이 100인데 배가 120척이 있다. 그럼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, 아, 물동량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도 이 배, 이거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배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, 사실 3년 전에는, 2년 전, 3년 전에는 이게 한꺼번에 미스매치가 된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은, 제가 사진은 못 준비했는데 LA의 그 항이죠. 롱비치 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컨테이너 선들이 대기하고 아. 있는 거. 그 배들이 쫙 있는 그 사진들 아마 토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지금은 그걸 최선이라 그러거든요. 기다리는 선박. 제로입니다. 롱아일랜드 채선율 제로. 감은 쑥쑥 다 빠지고. 아, 네. 그래서 미국의 이제 컨테이너 기사들이나 컨테이너 항만 노동자들 이런 거 다 풀리고. 아,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거거든요.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풀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조선사들 주가도 한 번씩 이제 오르고 그런 게 배에 대한 이제 수요들도 많이 해서 많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운임이 저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. 이게 이제 돌이켜보면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전 세계가 야, 이제 이 방역이라든지 뭐 예를 질병이란 측면에서도 위기가 왔지만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서 돈으로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. 네. 경제 위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. 금융위기 때 우리가 배운 거죠. 그러니까 돈을 풀어보니까 하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던 게 뭐냐, 펜트업 디맨드라는 예. 보복 수요. 네. 보복 소비. 근데 보복 소비는 100% 뭐냐면
재화에 대한 소비였죠. 왜냐하면 보복을 소비를 하려고 해도 서비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. 밖을 못 나가니까. 해외를 못 나가고. 그죠? 관광을 못 하니까. 그래서 그게 펜트업 디맨드는 다 100% 재화의 소비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. 네. 재화의 소비가 예상 밖으로 확 몰린 거죠. 그런데 우리는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격리도 하고 그죠? 락다운도 하다 보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공급 사이드에 병목이 있었던 거고. 그러니까 이게 운임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HMM이 정말 10년 동안 벌을 단기 순이익을 1년에 본 거거든요.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20배씩 오른 건데. 뭐 PER이 한 배가 안 됐어요. 그러니까 1년 번 거라 1년 순이익으로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그 얘기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락다운이 해제되고 중국마저도 풀고 그러면 재화에 대한 소비가 확 죽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응축돼 있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그래도 좀 튼실한 데들 보면 미국 여기 서비스 국가잖아요. 아까도 말씀드린 뭐 유럽에서도 독일보다는 영국이 낫고 그런 거거든요. 전통적으로 보면 독일 경제가 영국 경제가 훨씬 나아야 되는 거죠. 아까 그 저 서비스업 그 PMI 같은 것들 보시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, 이 제조업 사이드의 어떤 부진이 어쩌면 당분간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저 해운 운임 지수에서도 예, 나타나는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야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게 경기 산업이니까 해운 운임은 언제 올라갈까? 그건 뭐 세계 물동량이 늘고 배가 어느 정도 예, 쇼티지가 날 텐데 그런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경기는 이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. 그런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은 아까 그 유럽과의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 한국 제조업체, 프랑스 제조업체, 독일 제조업체, 자동차든 반도체든 다 미국에서 지으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우리는 사실 평택항이라든지 울산항에서 그 현대 그 운반선에다가 자동차 촥 그게 우리 수출의 표상이잖아요. 네. 딱 보면 항구에 현대차들 촥 있고 한 대씩 촥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, 그죠? 많이 봤죠. 아, 많이 봤죠. 그런 거가 앞으로 있겠냐?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현지화. 우리는 또 시장에 있는 데서 공장을 세우고 있고 또 미국 같은 데들이 최대 수입처인데 그걸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과연 저 해운업이라는 게 추세적으로 계속 경기를 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좀 있는 거고. 또 하나는 이 제조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세계화라는 어떤 그 슬로건 안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내려갔거든요. 미국이나 유럽의 제조업 사이드가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으로 간 거죠. 네.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죠. 네. 또 중국에서 못 버티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역류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. 각자도생이라는 것 때문에 반세계화. 그래서 이게 공장의 역류 현상. 그러면 동반해서 뭐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돈의 역류현상도 있는 거예요. 세계적인 자본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개발도상국 신흥국으로 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30% 이상 외국계 자금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 2,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나 보시면 우리 중산층 이상의 자금을 퍼서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. 네. 예. 그게 우리가 테슬라를 사고 애플을 산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자금도 역류현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. 그리고 공장도 역류 현상이 날 수 있다. 야, 그러면 돈도 빠지고 생산 기반도 빠지는 신흥국의 제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?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왜? 지금 우리나라 재벌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투자 지금 거의 안 한다는 거잖아요. 근데 유일하게 투자하는 데 미국이에요. 예.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. 제가 볼 때는. 미국의 트럼프나 바이든이 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한 고급 인력 포함입니다. 이 집착을 안 해요.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겠다고 다 자기 나라 돌아가야 돼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이런 공백기에 최고의 인재들을 지금 이 찬스에 가득해 놓으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무기가 돼서 돈과 공장이 다시 여기에 혹은 고도화된 산업 체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 뺏기잖아요. 네.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. 그런 거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해외 좋은 인력들을 홀드하는
그 정책까지 하면은 정말 세 가지 돈, 제조업 기반 그리고 인력이 다 미국으로 모인다.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는 인력에 대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트럼프가 워낙 강경한 그죠? 인력의 수급에 대한 반대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인력들을 우리가 이 기회에 이 찬스에 좀 우리가 좀 확보하는 노력이라도 좀 하는 게 네. 이런 세 가지의 역류 현상 중에 하나라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라는 네. 김표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뉴스삼 그리고 미스터 마켓은 이 정도에서 우리 정리하고요. 네.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갈까요? 네.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네.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,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.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.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.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.